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경복 캐나다에 계시는 회계사님을 모시고 재검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대로 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개표만 하는 재검표는 재검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복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뵙게 됐네요. 예. 지금 토론토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가을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토론토는 가장 좋은 그 낙엽이 언제 정도 됩니까? 낙엽 시즌이. 10월, 9월 말서부터 예.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는 가을이 길질 않아요. 그래서 잠시 가을이다가 갑자기 겨울로 접어들어서 그게 좀 그렇죠. 아쉽네요. 토론토 주변에는 낙엽 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명한 데가? 엘곤퀸 파크이라고 예. 여기서 한 4시간 드라이브 하면은 그팍 하나가 경상남북도 사이즈 되는 팍이 있어요. 그 굉장히 가을 경치가 좋죠. 제가 몇해 전에 미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LA를 토론토가 아니고 어떤 그 캘거리 시작해가지고 뭐그 로키 마운튼 이쪽으로 운전을 했는데 그 미국에는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보이는데 캐나다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인간적이다 그렇게 느꼈는데 캐나다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삶이? 그러니까 이제 그 땅덩어리로 보면 비슷한데요. 예. 첫째 이제 국력으로 보면은 한 10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의 한 주, 심하게 말하면은, 그렇다고 미국 뭐큰 도시에 비하면 아주 시골 같죠. 그래서 시골 같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 환경이 참 좋고, 부존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보장 같은 부분들이 미국에 비해서 좀잘돼 있는 편이죠. 예, 진작부터 돼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차이를 그런 면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죠. 예. 중간에 계시면서 미국으로 뭐 한번 이동하실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할 계획이요? 이민 오셔가 한 47년간 캐나다에 계셨으니까 중간에 예. 미국으로 한번 이주를 해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Never, 아, never. 내보시구나. 미국에 아주,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예. 여기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토론토에서 워싱턴 드라이브에서 9시간 걸리고, 아. 뉴욕도 9시간 걸리고, 시카고도 9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LA나 이런 데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북쪽은 다르지만, 워싱턴이 뭐 이웃 같아요. 아, 그렇게 심리적 거리가 아주 이렇게 가깝죠, 예. 가깝구나. 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TV도 느끼시게. 보고, TV 보고, 예. 예. 대부분 분들도 그렇게 심리적 거리가 이게 좀 짧게 느끼겠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이웃한 나라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옆집 정도로 생각이 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 재검표 문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그 선거소송 변호인단에 이제 뭐 성명 준비 명령 이런 걸 내렸는데 그게 뭡니까?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원고 측에 그
이제 원고가 제시한 청구의 원인, 취지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명령이죠. 영어로는 브리프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내용은 좀더 명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바, 당신이 주장하는 말을 풀이해서 해달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대법원이 원고 측에 성명 준비 명령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사건을 진행할 테니까 당신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그동안 상당히 많이 늦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늦췄는데 그 성명 준비 명령에는 무슨 뭐 다른 그 법원으로부터 그런 뭐 데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24일까지. 24일까지 그거를 보내라. 근데 그걸 안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든 간에 그동안 그 한국의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이 요즘에 하도 요상하니까 뭐이 재검표나 이런 선거소송을 깔아뭉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심했는데 이제 그거는 한 단계 넘어선 거네요. 이게 그 재검표를 이렇게 깔아뭉겨서 늦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왜냐하면은,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에 관련된 일에서도 이 타이밍하고 타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공표는 그 공직선거법에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신속히 결정재판하여야 한다. 의무거든요. 근데 왜 신속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면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해야 각자 국회의원이 정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하라고 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 없이 뭐 마감 날짜가 다될 거고 그렇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고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은 선거 부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는 거죠. 그럼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은 이런 대법원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도 조사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캐나다의 재검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단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캐나다는 예. 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캐나다의 재검표 뭐, 과정. 캐나다에는 선거를 하는 선거위원회가 무슨 부정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되고 중립적인 기관이니까. 다만, 뭐, 크고 작건 간에 쟁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의가 있으면 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되고, 이의를 접수한 후 4일 안에 재개표를 하게 돼 있죠. 대체로 다 개표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닌지, 여긴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해야 하므로 그걸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거죠. 재검표 신청을 4일, 또 재검표 완료의 4일, 그러니까 8일 만에 마치라는 이야기네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빨리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그 이경복 선생님은 이제 회계사 업무도 그동안 쭉 해오셨고, 또 캐나다에 한 47년간 근무하셨고, 아, 캐나다에 거주하셨고, 이제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차례에 단순히 수개표 하는 것은 재검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 명확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수개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은 어떤 종류의 재검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의 일각에서는 아, 저 양반들이 수개표하고 대충 때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개표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원고 측에서 낸 소송은 선거 무효 소송이거든요. 뭐 당선 무효 소송도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인데, 선거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선거 운동, 투표, 개표. 개표. 그렇죠? 그게 선거.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그 세 과정 전부가 이의의 대상이 되죠. 근데 수개표라는 것은 개표만. 표를 쓰는 것뿐이거든요. 개표. 따라서 지금 선거 무효를 소송했는데 개표만 다시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수개표로, 말씀하시죠. 수개표로 끝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원론적으로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예. 정치의 영역이죠. 그렇게 하고 투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행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적 행위이고, 개표는 미시적으로 말하면 세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의 영역이에요. 회계. 카운팅, 어카운팅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라는 것은 회계한 결과를 트레이스 백 해가지고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개표는 회계 영역이고, 재검표는 감사 영역이다. 그래서, 애국에서도 그 국제 조사, 우리는 흔히 그러는데, 오딧이거든요, 오딧. 오딧. 감사거든요. 인베스티게이션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감사, 일렉션 오딧일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result audit. 결과만을 감사하는 것. Result audit. 그건 뭐냐면, 투표지 수가 맞는지, 분류가 맞는지, 유효표, 무효표 구분이 맞는지, 그리고 하고 투표지가 이게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 result audit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는 process audit. Process. 리절트 오딧, 프로세스. 그러면 이런 리절트 오딧 플러스 선거의 전 과정에, 선거의 전 과정이 검증과 확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오딧.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알기 쉽게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소위 인벤토리 한다는 거죠. 재고조사. 재고조사 한 거다. 재고조사. 네. 재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물을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그죠? 카운팅. 아, 이게, 테레비가,
100대인지 101대인지 99대인지 카운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피지컬리 수량을 확인하는 그것을 인벤토리 카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반면에서 인벤토리 오딧이라고 하는 것은 인벤토리 오딧이라는 것은 물론 창고에 있는 그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해서. 이것이 장부상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맞는지 그렇다고 장부상에 있는 그 재고량도 입고 출고를 감안해서 그죠? 뭐 150개 왔는데 50개 팔렸으면 100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개 통관한 거 통관해서 창고로 입고가 150개 제대로 왔는지 또 이것이 50개가 팔렸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는 것이 인벤토리 오딧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선거에 관한 것도 이것이 개표를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의 전 과정을 그러니까 통관서부터 입고서부터 보관 상태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검표죠. 그 재검표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해석으로 하는데 검표지 개표가 아니거든요. 그죠? 수개표라는 것은 개표를 하되 다만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개표와 검표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수개표로 끝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점을 이경복 회계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번 소송의 목적은 선거 무효 소송이고 그리고 또 이번 재판을 하는 것도 선거 무효를 가리기 위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선거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인 선거운동, 투표, 개표 전반에 대해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수개표라는 것은 그냥 개표에 한정된 그게 개표에 한정된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예, 오늘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의 전 과정이 재검표의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요약해 주셔도 괜찮고. 예. 네. 지금 이제 그 언론에. 엊그제 처음 언론 보도됐을 적에 보면은 중앙일보든가 보니까 수개표로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섯까지 뭐 몇 차례 했는데 그 원고가 이긴 적이 없다. 그렇다고 그 비용은 원고 측에서 내야 된다. 뭐 아무튼 전부 부정적인 얘기로 그 서브타이틀까지 다뤘더라고요. 이 말하자면 뭐 언론까지도 그렇게 이제 일종의 언론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것부터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을 인식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 아, 그 표를 다시 카운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인용하신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거든요. 네. 중앙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젊은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때도 재검표가 문제가 없었고 저때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같은 시점에 또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다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는 아, 그래도 재검표를 뭉개지 않고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 이 양반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종류의 심정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경복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양반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누군가는 그게 확실치 않지만,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 청탁을 받아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대충 깔아뭉개고 그냥 수개표 하는 걸로 그냥 딱 덮으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현재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보도가 나고 난 바로 그 거의 같은 시점에 그 민경욱 위원 측이 국투본이라는 데서 발표한 것이 전국에 한 270만 건 정도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 투표 가운데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60 몇만 표 정도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조작이 너무나 확연할 정도로 그게 밝혀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 이 양반들이 그렇게 수개표가 재검표다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인터뷰가 그런 부분에 한번 쐐기를 박는데 크게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보낸 석명 준비 명령을 한번 확인하셨는지 또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서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느 분 유튜브 방송에 소개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걸로 믿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제가 그 대법원에서 원고 측에게 명령하는 바가 뭐냐면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걸왜 물어? 그런 걸왜 물어? 그게 청구 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뒤에. 또는 그런 거 선관위에서 없다고 하잖아. 또 그런 적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 변호인단이 마치 써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또, 당신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니고, 마치 피고 측, 선관위 측 변호인단이 내 입장에서 추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투였던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조, 어리사인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네요. 성명 준비 명령서가 풍기는 그런 냄새 나는 부분들이 선관위 대변인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은 뭐다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가면 다 스캔해가지고 다 민경욱 위원도 다 공개를 했대요. 대법원에서. 이참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참 걱정인 게 대법원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지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예. 이번에 선거소송을 참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대법관들도 정말 참 역사의 죄인이 될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이 증거 보전 신청 단계에서 뭐 전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대부분 그 증거 보전 신청을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전국의 법원들이. 그런데 이미 기각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관할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대법원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대법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관할 법원에 명령해서 증거 보존을 더 하도록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원고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없다잖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왜 필요한데 뭐 이런 질문을 한 걸 보면은 물론 대법원이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다 뻔히 알면서도 흉물 떠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증거를 채택해 줬다가는 곤란하게 될 것 아니에요, 재판에서. 근데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이제 증거재판주의인데 그래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어야 한다. Beyond reasonable doubt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는 법적 행위인데 개표나 그 재검표는 오디션의 영역이거든요. 감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그 증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하는 증거보다는 좀 루스하게, 느슨하게 정의하는데 적절하고 appropriate하고 충분하고 sufficient하되 사후 반증이 될 수 있는 있으면 괜찮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subsequent event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컨대 이게 사실일 것 같다 하는 것이 되면은 되거든요. 물론 포렌식 오디션은 다소 다르지만 요즘 뭐냐면 법적으로 admissible evidence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에비던스보다는 약하다 이거죠. 약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오디스의 경우에는. 오디스 경우에. 예,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증거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증거는 원고 측에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입증 책임, the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이 원고 측, 민사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피해 받은 증거는 이렇다고 해야 된다고. 피해자가 그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증거를 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도태우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식장 동네에 공장이 하나 들어왔어. 그런데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양식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장 업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그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의 폐수가 당신들 양식장을 망가뜨렸다는 근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냐. 그러면은 이 양식업자들이 이제 가난한 어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예 큰 화학 공장에서 그것이 뭐, 회수의 그 검출을 어떻게 하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 가해자가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원리라고 하는데 민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원고 측은 이게 피해자라고요, 우리. 예. 그죠? 예. 피해인데, 가해자는 선관위라고요. 예. 근데 우리더러, 니들이 피해받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재판관이. 근데 증거는 가해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갖고 있죠. 뭐, 중앙 서버나, 뭐, 전장기나, 뭐, 아무튼, 전부, 이번 투표지까지, 전부 가해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더러 피해자인 우리더러 증거를 가져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법원인데 법원은 누구냐? 저쪽한 사람이거든요. 이를테면은 내가 컴퓨터를 저놈이 훔쳐간 걸 알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판소에 가서 저 친구가 내 컴퓨터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내가 네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증거를 대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저놈은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더러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또 이 지금 그 맞아면 도둑놈 형이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형이 아닌 재판관이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제 거라니까 그걸 얘한테 빼줘라. 그 시리얼 번호를 보면은 내 걸 가져갔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저놈이 가지고 있게 그냥 두고 저더러 증거만 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댑니까?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경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요지가.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중앙선거. 그렇죠. 지금, 똑같은 경우죠. 지금 얘기해서 성명준비 명령서의 내용도 보면은 우리더러 당신이 그렇게 의혹을 하고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는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모든 증거를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도 그걸 기각하고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이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증거물을 다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증거 입증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정당한 건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라는 체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지고 마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주장이시죠? 아니, 죄진 게 없으면은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싸울 적에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에? 아, 그 말씀이 딱 좋네요. 왜냐하면 내가 죄진 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주면서 저더러 입증을 하라니 이런 넌센스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 냄새가 푸신푸신 풍기네요. 제가 없으면 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건데 그냥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옆에 있는 같은 동업자인 대부분도 그냥 모든 종류의 증거 보전이나 부분에 대해서 다 거절하니까 어쨌든 간 이번에 대부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죄라고 생각하면은 더더욱 나서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브라든지 전산 장비에 대한 걸 다 내놔야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개표로 끝낼 거면은 이건 단연코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선거구에 소송을 했는데 투표지 계산
이렇게 숫자만 센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전에 그 핵심 증거 있잖아요. 예. 통합 선거인명부라든가, 예. 개표기라든가, 전산 뭐, 개표기 이런, 중앙 서버 예. 전자 통합 선거인명부 그다음 뭐 개표 뭐, 과정에서 모든 전산 장비 일체 또,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스 예. 잠깐, 뭐, 그런 것을 제출을 거부하면은 이것은 거짓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그거 재검표에 응할 수가 없죠. 또, 이런 사실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중계,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면 이것 역시 거부해야 돼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쪽 사람이라고 할 텐데 저들은요 이 제대로 열리면은 관뚜껑이거든요. 관뚜껑. 예, 이를테면 맞습니다. 관뚜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탄로나면은 밝혀지면은 살 수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재검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재검표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혐의로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이 재검표로 승부가 날 거라고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더큰 싸움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큰 재판소, 더큰 재판소라는 것은 이제 국제감사단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고, 아, 이것은 이 재검표 한다고 이 수작을 한 것만 하나만 봐더라도 이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은, 이게 마지막 싸움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은 이미 관뚜껑을 여는 그런 종류의 시합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순순하게 정거보전 신청에 의한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경복 회계사님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수개표만으로 재검표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그런 재검표 과정을 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검증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 국민에게 중계하는 그런 것도 거부하면은 모든 걸다 거부해야 되고, 저쪽은 거의 마지막 그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순진하게 믿지 말고 더큰 게임인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부분들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경복 회계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검표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이 좀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변호인단의 임무가 막중한데,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변호인단 변호사님들은 이제부터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시위 현장에도 가시고 뭐 유튜브 방송도 출연하시고 하는데, 준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정력을 변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보면 변호인들 중에는 왜 저렇게 나가서 저럴까? 그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그
성명 준비 명령서가 떨어졌으니까 이에 대한 완벽한 법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제곱 따라서 그 제곱 결론적으로는 그 재검표를 선거 잠깐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그 조건을 지금 정해놔야 된다고. 대법원 측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적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 그 자리에서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마지노선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네요. 그리고 그 거부하는 법리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재검표하자고 그렇게 아우성치더니 막상 밥상 챙겨놓고 재검표하자 그래 하자 하니까 뭐 삐쳐가지고 앉는다. 분명히 저렇게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법리를 세워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닥칠 거니까 그 준비를 하고 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은 재검표를 수용할 만한 조건이어서 수용을 한다 쳐도 또 하나 이 함정은 뭐냐면 그 공직선거법 몇 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아주 맹점이거든요. 야, 그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 오케이, I agree with you.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무효로 판단할 만큼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진 않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아주 상당히 배려하는 척 하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최종 선거할 적에 보면은 한참, 괜찮게 결론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했듯이, 이 지금 법관들이 하는 머리가 제가 볼 적엔 그런 계획을 하고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재검표를 우리 조건에 맞게 해준다 하더라도 finally 우리는 패소하게 돼 있어요. 이 코트에서는. 예, 오늘 이경국 회계사님 말씀은 재검표를 수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대법원 구조에서는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이런 관리 부실이 있고 저런 게 있더라도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해서 아마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를 앞두고 반드시 변호인단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대법원과 재검표에 응할 때 최대한 이 선 정도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아예 재검표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마지노선을 설정해 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만일 수개표로 끝낼 거면은 재검표를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핵심 증거를 대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의 대상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건 재검표에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게 되면은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좀 똑똑한 그런 변호인들이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
거악 세력과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니까 한치의 그런 틈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결국은 싸워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선거인명부가 이제 결국 전산파일인데 이게 결정적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부분을 이제 끝까지 숨기려고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엄청난 그냥 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이제 조작질 한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통합선거인명부. 예. 네. 그 선거 한쪽에는 선거인명부가 투표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관인이 아, 이 사람이 선거 엘리저블,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명이 하는 건지, 그래서 투표지 수와 투표한 사람 수가 매치가 되는지, 이런 것을 에, 참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 서버에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 그 모든 것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선거를 했는지, 몇 사람이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선거인명부에 그 기록인 흔적이 남았을 테니까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미 이것이 이 투표소에 없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무효선거지만은 100번 양보해서 그 선거인 명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한 그것이 사실상 전자개표기로서 전사식으로 개표를 했고 특히 중앙 서버는 물론이거니와 혹시 외부와도 서로 통신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특히 그 선거인 명부에 휴면 선거인 그러니까 inactive voters를 활용해서 게리맨더링으로 투표수를 조작했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공직선거법상에 뭐 사후 등재라고 돼요. 그러니까 가짜로 등재, 보터로 등재한 거, 또 사후 투표, 가짜로 투표한 거, 또 투표를 위조한 거, 투표를 증감한 거 이런 사유가 때문에 이게 선거 무효 사유의 핵심적인 증거 오전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면 선거인을 활용해서 그런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뭐 수백만 표 정도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가설로 떠오르고 또 증거들이 이번에 이제 우체국의 그런 우편 이동에 관한 그런 전수조사 같은 데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그런 휴면 선거인을 활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력한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투표에 대한 의혹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성남 분당 의뢰 개표함에서 분당 갑 투표지가 9장이 나오고 서초구 투표지가 1장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성북 을 개표함에서 성북 갑 투표지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 변명을 한 게 도무지 변명이 안 되는 변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관외 투표자가 투표지를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만 넣었다. 첫째. 그런데 관외 투표자가 투표소에서 봉투를 주면서 투표를 한 다음에 이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라고 분명히 거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해송봉투지에 넣지 않고, 그럼 해송봉투에 어디 주머니에 따로 가지고 갔나? 풀었나?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것이 또 아홉 장이나 된다는데, 예, 그게 이제 그렇고, 예,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예, 해송용 봉투가 없기 때문에 이 투표지를 별도로 선관위가 봉투에 넣어서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어두었다가, 예. 그 왜 관내 투표지에 또 거기다 넣냐 말이에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개표장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어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 합산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첫째는요, 그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는 이게 무효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반드시 해송용 투표지에 넣게 돼 있거든, 공직선거법에. 맞습니다. 안 넣으면은 그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투표 내용이 보이니까. 예. 예. 그렇다고 그거 안 넣고 그걸 안 넣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예. 또 분당 갑 선거인이 분당구 을의 투표소에 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했다. 그렇게 도른 사람이 아홉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예, 정신 나간. 아니 왜 지 동네 두고 남이 동네 가서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귀신이 곡할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요. 그건 선관위의 변명이 변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wild imagination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통합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많은 유령 투표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컨대, 분당 을 투표자가 분당 갑에 가서 투표를 하게끔 그걸 조작했다고 할 경우에, 오케이? 저기, 중앙 서부에서. 예. 그쪽에서 해야 할 조치는 뭐냐면은, 분당 을에, 분당 갑 사람이 분당 을에 가니까, 분당 갑 사람을 누르면, 분당 갑 투표지가 따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분당 을에 투표를 하려면은 분당 을 투표지를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분당 갑 사람이 분당 을에 가서 하니까.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그 버튼을 눌러서 사람은 갑 사람이지만 을에 가서 하니까 이 사람이 찍는 투표용지는 을 투표용지로 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아차하고 그걸 안 누른 거야. 그러면은 투표자는 갑인데 그 사람이 찍은 투표용지는 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컨대는 이 디지털로 하는 이 조작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우연히 발견됐으니 그렇지 다른 데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 저기 뭐야 어디 성북을 그거는 보니까 그 개표 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 개표 사무원이 그 투표지를 제일 위에 그냥 국회 위에다 넣는 걸 봤거든요. 예. 위에다가, 묶음에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다른 지역구 투표지를 거기다 같이, 묶음에다 같이 넣으니까. 맞습니다. 이건 넌센스죠.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게 진짜 세계적인 풍자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대조하는 반드시, 작업들이 예.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대법원이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가 어딨어요.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찬 이야기네요.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참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까지 왔는지 참 이 보면은 야당하는 사람들한테도 참 내가 원망이 쓰는 게 아니 우리 생업하는 사람들이야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자기 일하는데 바쁘지. 선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제도를 챙기고. 그러니까 참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나서서 공직자 선거법을 챙겨야 될 정도가 됐으니 이게 참 딱해도 이만저만 딱한 게 아닙니다. 오늘 댓글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분들 그래도 바깥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네. QR코드 의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뭐 QR코드에 관해서는 뭐 많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제 막대 모양 바코드를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QR코드를 쓴 까닭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그 QR코드를 가만히 보니까 에러 코렉션 레벨을 로우로 함으로써 그 다른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넓혀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31자리 수가 들어가는 그 public information, 이 공개 정보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에러 코렉션 레벨을 로우로 하면서 그런 용량을 남겨줬을 텐데는 그 개인 정보를 넣기 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넣지 않았겠느냐. 최소한. 최소한.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걸 쓸 까닭이 없는데. 까닭이. 그래서 그, 우선 그게, 그냥 그 QR코드만 가지고도 이 전자개표기에서 센서가 그 일련번호를 읽으면은, 그렇게 하고 그 투표자의 그 투표지에 있는 기표 정보, 누구를 찍었는지 알면은,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중요한 정보가 된단 말이야. 이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QR코드만 해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public information 말고 개인 information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들어갔으면 그것이 security QR코드라고 해요. SQR코드라고 security QR코드. 예. 그래서 이 Security QR코드는 일반 스캐너로는 스캔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 적에 비밀번호를 넣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SQR코드일 가능성이 있고 마침 제가 여기에 그 제가
제 친지 중에 QR코드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상의하고 SQR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주민등록증 열세 자릿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관적인 31자릿수는 공개 정보로 하고 열세 자릿수는 개인 정보로 해서 SQR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스캐너로 할 적에는 공개 정보만 나오죠. 개인 정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암호가 들어있는 전용 스캐너로 하면은 두 가지 정보가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저기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았습니다. 예,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SQRC죠. SQRC 예, QRC는 Security 키워드 일반 QR 코드고, SQRC는 비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제 비밀 정보가 들어있는 코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스캐너로 하면은 읽히지 않는다. 공개 정보만 나오고 전용 스캐너로 할 적에는 두 가지 정보가 다 나오죠. 예,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예. 시연하겠습니다. SQR 코드, Security QR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R 코드나 SQR 코드나 겉모양은 똑같아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SQR 코드는 공개 정보 이외에 개인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 따라서 이 비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암호가 들어있는 전용 스캐너로만이 판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SQR 코드는 제가 회사에 특별히 부탁해서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31자릿수의 공개 정보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릿수의 개인 정보를 담아놓은 SQR 코드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되는데 저는 그 네이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일반 스캐너로 했을 경우에 공개 정보, public information 31자리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암호가 들어있는 전용 스캐너로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31자리 수의 공개 정보 이외에 13자리 수의 개인 정보가 뜹니다. 확대해서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들은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지금 동영상하고 그랬어요? 예, 다 들었습니다. 예. 그 시청자들은 다 압니다. SQRC가 특수한 리더기로만 읽을 수 있다는 거를.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튼 QR 코드 쓴 것만으로도 문제고. 예. 가만, 예. 조금만 계시죠. 예. 예. QR 코드 쓴 것만으로도 문제고, 만약에 SQR 코드를 만들었다면은, 이건 진짜 몇 사람만 알면 되거든요. 예. 뭐, 왜냐면 암호를. 그러니까, 뭐, 막말로 그거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을 그냥 뭐 처치해 버리고 영원히 퍼펙트 크라임을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경우는 저쪽 사람들 선관위도로 네가 이런 일을 안 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건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 범죄를 일으킨 그 당사뿐이. 네가 범죄를 안 했다는 증거를 대라. 왜냐하면은 여러 상황이나 이 보면은 기술적인 면을 보면은 이게 범죄를 의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공직자가 뭐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일을 굳이 하겠어요? 어떤 의도된 목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며 무엇이냐는 추궁은 그쪽에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경복 회계사님 말씀처럼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행사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거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가 그 증거 현장에 없었던 걸 네가 증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글쎄, 한번 넘어가시죠. 네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증거로 되라는 거야. 네가 그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걸 그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하면은 사실 회계 업무를 오래 하셨고 변호사가 아니신데 그럼 법률 지식이 상당하시다. 우리 변호사들이 배워야 될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거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회계사인 줄 모르고 변호사냐고 묻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북한인권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북한인권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unofficially로 따지면 한 20년인데, 그래서 그 국제인권법을 자주 보게 된다고요. 하시구나. 그래서 인권 분야 형사법, 이것은 국제법이 우리 국내법하고 다 같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 좀 있고, 이 선거 관련해서 이 쟁송에 직접 관련돼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게 이 커뮤니티 선거에 이제 쟁송에 인발부 돼가지고 여기 현지 이제 변호사를 하여해서 쓰는데, 이게 통역도 해야 되고 뭐 번역도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다가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을 거의 다 알게 돼버렸어요. 아시다니까. 그걸. 예. 근데 또그또한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쓸 것도 내가 써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상당히 그 레퓨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여기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협회 회장이면서 현지 또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능력도 있고 이제 믿음직스럽다고 이제 하여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 변호사하고 아주 말하자면 형하우대하는 관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네가 져줘, 다음번엔 내가 이겨줄게, 뭐 이런 흥정하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짱 헌일이 돼서 아주 쓰디쓴 경험을 했는데, 그 바람에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지금이 꼭, 이게 지금 그 경우는 변호사 대 변호사의 관계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피고인하고 판사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예, 작작곡.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추에이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예. 판사하고 피고인하고 지금 한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99.9%. 아, 불가능해 보시구나. 예.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재검표 실시 조건이 이제 분명히 대부분에서 핵심 증거를 뺄 거란 말이에요. 예.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같은 거를.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생중계도, 예, 생중계도 빼고 어차피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후폭풍이 있겠죠. 저쪽은 언론을 네. 동원해가지고 막 때리겠죠. 나쁜 놈들이라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도, 광화문 집회와 마찬가지로 그쪽에는 그거는 귀신이거든요. 박사 아니고 막 슈퍼 박사예요. 슈퍼 박사. 그거 막 조작하고 뭐 공작하고 뒤에 때리고 막 공격하고 이런 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니까 뭐 이해는 되죠. 왜냐면 우리는 다 생업 현장에서 일할 때 그냥 맨날 그 생각만 했으니까 저걸 어떻게 넘기냐 어떻게 탈취하냐 이런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 후폭풍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전에 그 선관위원회에서 그 투개표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시연회라고. 그럼요. 예. 가라 시연회 했죠. 일종의 쇼거든요. 예, 쇼인데. 쇼죠.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재검표를 할 것이다. 재검표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거부해서 못했다 하면은 이제 우리를 전부 음모론자로 하고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할 거라고요. 재검표 쇼네. 재검표 쇼. 재검표 쇼.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우리가 프로액티블리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국민 재검표를 하나 이거야. 국민 재검표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판사도 정하고 즉각 선관위 측도 정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도 아주 하고 그래서 실제 공개적인 국민 재검표 공연이라고 할까 그걸 하자 이거지. 그래서 진실을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선제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죠. 그런 해놔서 선거를 우리가 재검표를 거부했을 경우 바로 준비했다가 그것을 하고 그 우리는 충분한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측에서 부족한 것은 꼭 그 당하고서 그냥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는 좀 프로액티브리 좀 앞서서 하는 그것이 하나 제안하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재검표 이 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승부도 나지 않을 테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아 우리는 순수하게 진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데 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한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중계를 해달라는 게 그거거든요. 낱낱이 보여줘. 그래서 전 세계에 양심 있는 이들이 아 이거는 우리라도 이게 남의 일을 해도 이건 못 참겠다. 예? 그러니까 집단 양심에 호소해야 돼요. Collective conscience, 집단 양심, 세계의 집단 양심에 호소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아까 말한 국민 그 재검표도 하고 그 우리가 좀 지내 말한 6.25 참전 16개국 플러스 의료 지원국 5개국들이
로 하여금 예, 국제감사단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도록 이런 게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UNC 오디트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정식 명칭으로 하면 어떻게 풀이가 됩니까? 영어로 국제적이라는 게 United. 지금 그 지금 한국에 그 아직도 UN 연합사 UN 연합 United Nations Command. 예예 예. UN사가 있잖아요. UN 사령부. 예예예 예. 에 뭐가 있냐면 아 UN Command Sending States라는 게 있어요. UN Command Sending States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UN 참전국 플러스 의료 지원국 5개국인데 에 그게 사실 뭐 지금은 유명무실한데 2년 전이죠. 2년 2018년 1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회의가 있었어요. UN Command Sending States 회의가 미국하고 캐나다 공동 주최로 그때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은 렉스 틸러슨이고 캐나다의 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라고 지금은 부수상입니다. 네. 여자분인데 그래서 공동 주최해서 그 MOV에서 저도 이제 NGO에 속하니까 그 여기서 국제회의를 하면 NGO들한테 관련 NGO들한테 다 연락해서 거기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일정한 장소를 주고 거기서 시위도 하게 하고 대단하네. 그 시위장에 이렇게 그 이게 화면 그 앞에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그 호텔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시위하는 장면을. 그래서 시위를 하도록 잘 보호해주고 장소도 해주고 그런 시설도 해놓고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도록.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멕시코에 갈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대신에 이제 밴쿠버에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제가 그 지도자들한테 전부 서미션을 했어요. 북한 관련이죠. 북한 관련해서 서미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엑지스트하고 있다고. 그럼 굉장히 이거 따로 새로 만들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미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옛날에 이라크 침공을 할 적에도 UN에서는 어프로브가 안 되니까 코올리션을 만들었잖아요. Like-minded nation끼리. 이게 미국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 하면은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UN. 그러나 UN이 같이 힘을 합치기는 어려우니까 자유민주국가 하는 사람들끼리 코올리션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해 볼리비아에서 부정선거 해결한 것도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 한국에 부정선거를 한다고 미국이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면은 저건 내정 간섭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 나라가 합세를 해야지. 근데 이 좋은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훌륭한 메커니즘. 더군다나 이것이 6.25 남침으로 인해서 생긴 조직인데 지금 4.15 부정선거가 사실상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침략당한 밀리테리리 아니라 디지털리 침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베이저는 똑같은 거라고 성격이. 그래서 이 참전 6.25 참전국들을 미국한테 로비하듯이 각자 해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아 그건 말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저의 경우는 제가 캐나다 사니까 그
당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어포인트먼트, 브로잉한 어포인트먼트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려서 그 메커니즘을 살려서, 그러니까 미국 단독으로 못 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또, 예, 지금 세계 지도자들 중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연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지도자, 누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잘 외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따라서, 예, 지금 제가 뭐 허공 중에 하고 꿈꾸는 듯 하고 싶지만은 이 길뿐이 없거든요. 이 길뿐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메커니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이 방송만 또 마치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한국 문제를, 특히 이 재검표 문제를 좀 계속해 추적하셔서 또 이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시면 연락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은 전편도 다시 재가공해서 내보내지만 중요 내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내보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적하면서 아, 이거는 이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또 연락을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셔서 이 좀 방송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니까 예. 왜냐면 한 시간 얼마짜리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거 긴 걸 어떻게 봐 하고 보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라서 이렇게 도막을 내서 하니까 고맙다고 그럼 하나를 보면 또 하나를 봐가지고 좋으면은 또 나중에 전편을 또 다 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또 계속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예. 이제 오늘 이 문제 수개표만 하는 것은 이것은 재검표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제로. 아주 낮다. 제로예요, 제로. 예, 제로. 예, 제로다. 예,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가든지 간에 결국은, 전번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시연의 쇼를 했던 것처럼 또 한 번에 재검표 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이게 꼭 회계사님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시는 의미에서 이제 좀 총평을 전체를 한번 마무리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뭐 마무리 정리는 저 공 박사님이 지금 바로 하신 그거고 뭐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때는 절망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절망적인데 그러나 이런 시련을 단련의 기회로 삼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까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제 나라를 떠난 지 47년 되셨는데 47년이니까 이제 절반 이상을 캐나다에 사셨는데 이렇게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에 뭐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란 것은 운명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참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우리 이경복 회계사님이 쭉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좌절도 할 수 있고 낙담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참 이번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래가 거의 결정되는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독재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4.15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게 어떻게 내 문제냐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자기의 문제고 자식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방송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경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